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은혁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0월 31일 저녁 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그렇고요. 뭐 직접 주변에서 겪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사실 뭐 안 좋을 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데 지금 정말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같이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 좋다 해서 많이 빠졌는데 고서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오늘 시장 좀 변동성 많이 컸었거든요.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따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좀 중요하죠. 뭐 사실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가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좀 지표들로 봤을 때 연준의 이번 11월 금리 인상은 0.75라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론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파월이 뭐 어떤 얘기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시장이 지금 최근에 기대하는 거는 뭐 11월은 그렇다 치고 12월에 조금 스탠스를 조금 줄이는 한 뭐 0.5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파월이 힌트를 줄지 아니면 지금의 미국은 앨런이 말하듯이 전혀 뭐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처럼 우리만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아닌가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계속 마요일을 가게 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지는 발언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만 생각한다라는 점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각국들이 이제 환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죠. 일본도 계속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이 재집권하면서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섹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들이 최근에 힘든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또 빠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시진핑 되고 나서부터는 카지노도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은 또 호텔신라 실적 발표하면서 다 알고 있던 거긴 한데도 다시 또 한번 급락하면서 면세점 섹터 전반이 하락하는 좀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장이 계속 밀어내고 있고요. 또 특히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호텔신라의 급락도 공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성장주들, 기술주들, 내지는 소비주들 다 보시면 전부 다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공매도와 관련된 거 계속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회사들마다 뭐 HTS가 다르기 때문에 뭐 화면 번호를 제가 따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공매도의 변화는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 뭐 오늘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약간 테마성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뭐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죠. 아시다시피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뭐 튀르키예 뭐 서로 얘기 다르긴 합니다만은 곡물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다시 또 사료값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농기계 관련주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나왔던 뭐 섹터 개별 이슈로는 뭐 해운 운임 지수 지금 뭐 최저치 갱신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이렇게 뉘앙스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함께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반응을 강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 섹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관련 섹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운임과 관련되어 있는 해운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아시다시피
성장주, 기술주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조금 하락이 좀 멈추는 느낌 살짝 있고요. 게임주들도 급락 이후에, 뭐, 지난주 금요일날 위메이드가 다시 또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게임주들도 조금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바이오 섹터 주들도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지던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살짝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들이 다시 또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흐름 본다라면은 2차전지, 그죠? 2차전지는 거스를 수 없는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지금 거의 뭐 믿고 따라가는 섹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이쪽밖에 지금 믿을 데가 없으니까 시장 이쪽으로 쏠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빠졌었던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또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소부장 섹터 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좀 되는 반도체 섹터하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IT 대형주들,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이 나타나면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전기전자 대형주 섹터주들의 흐름이 조금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오늘 반도체는 뭐 애플이라 인텔 효과라고 보시면 좋겠죠. 사실 애플도 내년에 아이폰 뭐30% 이상 줄인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삼성도 휴대폰 내년에 뭐좀몇 대죠? 3억대 미쳤었나요? 밑으로 좀 줄인다라는 얘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섹터 주들은 조금 힘든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조금 참고해서 관련주들은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 실적 발표 이슈. 사실 지난주부터 실적 발표와 관련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 잘 버티다가 그 다음날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적자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하방으로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보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신라가 호텔 쪽이 선방을 해서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잘 버텼던 게 얼마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7만 원대에서 잘 버티던 호텔신라가 지금 6만 원대 초중반까지 지금 내리 꽂았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또 면세점이 안 된다. 면세점이 되려면 시간 많이 필요하다. 뭐 레포트 같은 경우는 뭐 내년 2분기는 돼야 된다. 근데 뭐 어떤 레포트 제목은 기다리면 된다,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레포트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사실 그 레포트 내용은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매다 꽂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있으면서 이쪽이 좀 많이 빠졌고, 또 효성그룹주들, 오늘 효성중공업 빼놓고는 뭐 효성 TNC라든지 뭐 효성 첨단소재라든지 효성그룹주도 실적 발표하면서 효성 TNC 적자 나면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오늘 급락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웅제약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컨셉을 맞췄는데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삼성전기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이슈가 나오고 나면 많이 빠져요. 하나 솔루션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반등하더니 다시 연이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다 대부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이제 구리동박 섹터, 전지박 섹터 이쪽도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쪽은 계속 적자 내지는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도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뭐 최근에 좀 SKC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실적 봐야 될것 같고, 뭐 동화기업 다 그런 유두리죠. 그러니까 약간 소재 섹터 내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쪽, 그저 최근에 나온 리튬 쪽, 최근에 보시면 뭐 금양이라든지 뭐 이소학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다 대체로 이제 기대치 실적, 이런 소재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까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은 좀 섹터 안에서 후발주들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는 아주 개별주들은 이제 죽고요. 아주 개별주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중대형주, 대형주 단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는 모습.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주식을 사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 조금 나오는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좀 많이 유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대형주 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지수는 멀쩡한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내 종목만 계속 빠지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죠. 이게 제일 참기 힘들죠.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올라가고 있는 지수 속에서 내 종목만 안 가고 내 종목만 빠지면 이게 제일 힘든 장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맞닿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스위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 스위칭도 뭐 말이 쉽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50% 60%씩 빠져있는 중소형주를 팔면서 뭐 삼성전자 10% 먹자고 이걸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일단은 그런 대응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일정 부분 좀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고요. 또 기회는 분명히 스위칭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 중요하고요. 카카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좋아? 이제 바닥이네? 라는 뉘앙스의 반응일지 안 좋아? 역시 안 좋네. 매도. 이렇게 나갈지는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오늘 뭐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좀 많이 빠졌었던 기술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멀티플 많이 깎아서 밸류가 많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제조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내년에도 사실 뭐 원자재 투입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원가 부담에다가 환율 부담, 뭔가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 단가도 올라가고 만들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운임이라든지 물류비도 많이 들었는데 소비는 잘 안 돼.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의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뭐 생각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환율의 영향도 안 받고 제조업도 아니고 그죠? 뭔가 시장의 기대치는 저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그 섹터 안에서 대형주들 쪽으로는 좀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편 좀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SDI도 실적 나오고 계속 치고 나가잖아요. 뭐 물론 해외 업체, 뭐 미국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랑 뭐 조인트 벤처 얘기, 뭐 협업 얘기 좀 나와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쪽들이 치고 나가고 또 대형주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왜 오르죠?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2차전지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얘기는 장 끝나고 보면 LG화학도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양극재 그죠? 공장 건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케미칼에 계속 소재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좀 대형주 단에서 뭔가 2차전지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죠? 낙폭 과대 중에서 최악의 순간을 지난 섹터. 이런 쪽들 중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수급은 이동하고 섹터 안에서 뭐 섹터 각 섹터별로 주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이런 종목들이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안 오르는데 내 거는 급락하는데 지수는 오르네 라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는 뭐 저희 지점에서 좀 일이 있어서 방송에 못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나왔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수는 바닥을 좀 찍은 것 같다. 다만 이제 종목들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수 자체는 좀 느낌적으로는 지금 2200선 커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기술적으로 저항 때도 말씀드리고 대응 전략도 들었었는데요. 오늘도 뭐 그 얘기는 분명 좀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장에서 강제로 부상하고 있는 게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다음에 재건 관련주들입니다. 역시 현대건설기계, 제가 예전에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드린 적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근데 현대건설기계 역시 실적 잘 나왔고,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한미글로벌 급등하면서 현대건설기계도 같이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도 빈살만이 안 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빈살만이 안 오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뭐 수주라는 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너무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설 기계 쪽들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이클이랑도 좀 맞닥뜨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기계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선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 주춤하고 LS 일렉트릭 추오르고 재용전기 올라오고, 그죠? 이런 전력선들, 뭐 LS라든지 이런 케이블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두산 밥캣, 네, 캐터필러도 실적 좋았고 밥캣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쪽들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그 다음에 진성 JC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네옴이랑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도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특별히 내가 2차전지라든지 다른 쪽에 집중도가 떨어져 있다라면은 이렇게 좀 다른 테마 좀 좋아질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 섹터, 뭐 물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쪽도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수혜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을 저점으로 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좀 챙겨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최근에 뭐 정책들도 그렇고요. 이쪽도 뭐 물론 완전히 바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것과 뭐 건설이 바닥인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치,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 담고 챙겨는 보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도 세타는 2차 전지 소부장,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납폭과대, IT 대형주,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섹터, 그죠?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뭐 납폭과대주들하고 바이오 섹터 일부 조금 순환매가 도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2차전지 주도력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아침에 출근하며 뭔가 전투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막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또 뭐가 오르려나, 오늘은 또 뭐가 빠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딱 보면은 저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엄청나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지만 금요일날 급락시켜놓고 오늘 급반등시키잖아요. 이게 쉬운 대응이 안 나와요. 시장에서 봤을 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빠지면 산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사들어갈 수 있겠지만, 종목들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LG이노텍이나 뭐 BH 같은 경우도 뭐 애플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뭐 감산안에 어쩌네 그러니까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노텍이나 BH 실적이 엄청 좋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괜찮다라는 레포트가 나와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빠졌었거든요. 오늘은 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시장을 믿고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방치 아닌 방치같이 되어버린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뭐 개선되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방치해놓은 종목들한테 뭐 물타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방치되어 있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조금의 이렇게 개선의 흐름이 나오는 섹터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물을 타거나, 이제 뭐, 그냥, 뭐 물타기 안 되면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올라올 때까지. 오늘 저희 옆방에 있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 나 8월인가 9월에 사서 물렸던 현대건설기계 이제 수익 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방치하는 방치처럼 빠졌었는데, 결국은 좋은 종목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 좀 경기의 침체 시그널이 확실히 좀 지나가거나 아니면 확실히 시장이 바닥을 치고 침체가 바닥을 치고 뭐 금리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섹터 좀 돌아가겠는데요. 시장이 뭐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지갑을 줄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뭐 LG전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전 안 좋아, TV 안 좋아, 이사 안 다녀, 가전 제품 안 바꿔, 돈 없어, 안 바꿔, 이걸로만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솔직히 뭐 휴대폰도 접고 기타 등등 접으면서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점수를 좀 높게 줬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소비주로서의 안 좋았던 부분을 계속 이제 되짚어서 하락을 좀 시켜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새롭게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들을 그래 이제는 그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의 레포트. 사실 LG전자 레포트도 그동안 계속 좋게 나왔었는데 좀 해도 해도 너무하게 빠졌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고생을 시켰던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들은 올라와 놓으면 팔고 기관들도 뭔가 조금 포트를 좀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 개별주에 집중하던 모습에서 일정 부분 이슈가 있는 확실한 테마성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중소형주들 말고는 아주 중소형주를 안 하는 느낌이고요. 다 대형주, 낙폭과대주 이쪽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고 그동안 하도 많이 팔아서 빈집 털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미 양털 다 깎을 대로 깎아서 살찌까지 뜯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내년 정도, 그러니까 뭐 올 연말까지 랠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 연준에서 파월의 멘트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중요하고요.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잠깐 또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조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가장 최근에 좀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예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좋은 섹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안 좋은 섹터는 더 안 좋게 시장에서 수급이 막 밑으로 풀리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신라 다 알던 거면서도 공매도 한번 세게 들어가는 느낌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아까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공매도 많은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하고요. 소비주들,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들 쪽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자신있게 공매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자본잠식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다 알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잠식이 됐다고 해서 아시아나가 예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풀어줄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손실이라든 것들, 항상 항공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오르는 순간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환율이 빠져야지만 돼요.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환율의 급격한 상승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가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더 안 좋게 느껴졌지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의 내용들이 더 시장에서는 그 제목, 기사 이런 부분들을 더 자극적으로 인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하락이 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제목, 기사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면의 상황들을 좀 잘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고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것까지 조금 감안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 참 그리고 저희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 쪽 일단 원전 이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 이제 한손이 탈락한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원전 수출 같은 경우 이제 주기기를 이제 다 납품을 하는 상황 속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얘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됐던 국내에서 했던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베타에서 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속보치가 좀 나왔죠. 그래서 국내도 이제 한수원도 이제 폴란드의 이제 민간 기업이죠.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제팍이랑 다시 이제 원전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좀 속보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던 만큼 좀 내일 또 원전 관련 주들이 좀 반등을 하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처럼 좀 뉴스가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 뉴스 나오면 이렇게 반응했다. 저 뉴스 나오면 또 이렇게 반응했다. 그렇긴 한데 뭐 원전 관련 주들이 최근에 그 뉴스 속에서 반응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지만 일단은 이런 뭐 긍정적인 뉴스가 장 끝나고 저녁에 좀 나온 만큼 내일 또 오늘 빠졌던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곡물 관련주들 막 튀어오르듯이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셔야 돼요. 사실 어저께 뭐 이태원 그 얘기 나온 뒤로 오늘 뭐 제세동기 업체들 이런 쪽들도 막 반응을 하듯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 좀 테마로 인해서 강하게 오른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한수원 수주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 좀 전략을 드렸고요. 이제 지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중에 종목 상담이 좀 있으셨나 봐요. 뭐 사바님이 나노신소재, 훈이 행복한님이 이소하하. 둘 다 2차전지네요. 강은영님이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정현수님이 일진디스플레이, 오은아님이 대성에너지, 문은숙님이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종목 상담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다 한 번씩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죠. 제가 매일 방송할 때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 안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의 모습이 하락 추세선의 중심부, 그죠?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죠. 제가 이 선을 마저 더 그으면 올라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선의 하단부에서 반등을 해서 중단부를 지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상단부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중단, 코스닥이 아까 그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중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부 쪽으로 이동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단부 저항대가 2300 넘어가면 2330에서 2350선 정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 2350 정도까지가 1차적인 저항대고 이걸 넘어서면 단기적으로는 뭐 2400선 넘어가야지 추세전환 시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하락 추세선을 잘 딛고 돌아서느냐. 이거는 계속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뭐 2500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1800간에 뭐 이랬던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저희는 예상하기보다는 대응한다. 시장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에 맞춰서 지수 관련주들 좀 대응하시라고 지난번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코스피는 중단부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23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상태로 보면은 지수가 2130, 2180, 2200 계속 딛고 올라오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였던 2250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250선 정도 지지선 두시고 2300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30에서 2350 정도 단기 최대 저항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2350 정도 간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2, 3천원대? 네, 그 정도 수준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오버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지수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리딩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형주가 좀 리딩을 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자동차는 좀 푹 쉬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쉬고 있는데 또 나중에 반도체가 쉬면 또 자동차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오늘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 빠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만도는 좀 선전해줬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섹터가 쉬면 저쪽 섹터가 받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그래서 지수에 정확하게 연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6만 2, 3천 원대에 가면 좀 저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는 그렇게 저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한 750선 정도 아마 저항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단부 이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최대한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695인데 750선 정도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다 좀 돌고 나면은 아마 코스닥에서도 조금 순환매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갭 강하게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면 코스닥도 리딩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죠. 바이오 시총이 큰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하고 2차전지 소재 섹터 이쪽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리딩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750선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신다 보시고요. 여기 갭이 있는 부분 730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730에서는 좀 1차적으로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최대가 한 750까지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반등은. 그래서 730선 부분까지 갭 메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코스닥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주요 종목들이 있어서 좀 봐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중요한 종목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진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기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선 최근에 찍었던 바닥선을 손절선으로 놓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낙폭과에 대한 뭐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네이버 30만 주나 샀습니다. 연기금도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한 상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이 사잖아요. 연기금은 팔았습니다만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 투신권에서도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았던 만큼 쇼커버링 매수를 하거나 비워져 있던 만큼 채우는 그런 매수들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 파는 모습,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 투신 다 팔고요. 이 외국인 계좌 제가 볼 땐 이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외국인 아니라 CFD 계좌 같은데 초반부터 강하게 공매도 좀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사는 섹터가 아까 선전하는 2차전지하고 그죠? 낙폭과대 반도체 섹터 네 이런 쪽들하고 대형 IT 섹터 이런 쪽들에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급 같은 경우 좀 잘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지금 너무 과하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전에 코로나 때 6만 700원 찍었거든요. 거기까지 뭐 내려온지 말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요 정도 수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한 6만 한 그러네요. 여기 한 6만 5천 원 부근 내에서의 지지력을 한 번 더 시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살짝 갭이 있거든요. 요 갭이 이번에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확대는 안 봤는데요. 여기 아마 살짝 갭이 있어요. 요 갭을 거의 2년 만에 지금 호텔신라는 매우로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좀 소름 끼치죠? 조금 좀 생각보다 너무 좀 과하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도가 좀 상당히 큰 느낌이라서 많이 안타깝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뭐 호텔신라를 장기 비전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뭐 한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손절보다는 조금 보유 관망 대응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 있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고 뭐 효성 TAC도 상당히 많이 급락했죠. 오늘 7% 넘게 빠졌는데요. 효성 TAC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세 내고 나서 거의 다 원위치 되고 있는 모습이죠. 효성 TAC도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가 7만 5천 원까지 갔었었는데
뭐 아직도 26만 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대가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 될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가 되는지 며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성 TNC도 추가적인 하락 여부 이번 주에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아플 수 있겠는데 뭐 실적이 좀 적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뉘앙스가 왔었죠. 그런 부분들 지금 반등할 때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60일선이 우상향된 종목이 매수했을 때도 부담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정받았을 때도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기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하향 하면서 60일선이 계속 하락하는데 그 60일선을 계속 못 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매도 기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점 나중에라도 반등할 때이 부분 좀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또 대량 거래 실리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쯤 좀 어렵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도도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적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품주들보다는 좀잘 번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한 5만 6천 원 정도 여기가 좀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는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돌려주느냐 이 부분. 왜냐면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60일선 돌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뒤에가 좀 관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만도도 저점은 조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물어보신 분 나노신소재.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응급제 쪽에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 계속 선호드렸고 나노신소재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바님. 일단 지금 보시면 나노신소재는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쭉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긴 한데요. 뭐 이렇게 지금 추세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그죠? 이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리듬이 뭔가 어디선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2차 전지 대세고 2차 전지 섹터 위주로만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신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면은 60일선 보이시죠? 60일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지만 이 종목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 60일선 좀 지지선 내지는 지금 또 20일선도 돌아섰기 때문에 요두 가격대를 지지대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신다라면은 지금 상태 속에서 일단은 뭐 나노신소재는 적어도 한 지금 최대 지지선대를 한 8만 5, 6천 원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금이 오셨다고 하시니까 좀 추가 상승하면 적어도 한 9만 6, 7, 8천 원? 요 정도 9만 여기도 될것 같긴 한데 요 밴드 때 들어오면 한번 좀 매도 한번 해놓고 다시 그 밑에 내려갔을 때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재매수 하신 전략 어떨까 싶어요. 뭐 마냥 오르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급등하면 매도하고 급락하면 재매수하면서 재매수하고 손절선 깨지면 바로 매도하는 그런 좀 트레이딩 전략과 보유 전략을 계속 좀 적절히 섞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물어보신 분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러프하게 보면 하여튼 8만 6 6,000원, 5,000원, 여기가 최대 지지선이고, 매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먼저라면은, 한번 이 밴드,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대 들어오면은, 한번 직전 고점대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한번 하셨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가는 전략, 요런 쪽으로 조금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수가가 왔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후니 행복한 님 같은 경우, 이수하. 이수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많이 강하게 올랐죠.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온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실적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지를 않던 종목이긴 했는데 이수학 같은 경우가
아까 좀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더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서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 급반전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여기 저항대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저항대를. 근데 여기 보이시면 다시 또 저항이 있어요. 여기 이 음봉의 중간 저항대하고요. 여기 최대 저항대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아침에 또 급락을 해서 이 밴드 안에 들어가면 역시 이수화학도 한번 매수가가 3만 원이라고 그랬죠? 오늘 상한가. 내일 20%는 올라가야지만 매수가가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단번에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만 6천에서 2만 8천 원 사이에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면은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 24,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이 확실히 나타난다라면은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시장은 그냥 갖고 있으면 마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오면 매도했다가 잘 버티네? 그럼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겸비해줘야지만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이 행복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 지금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도 크게 관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게 좀 약간 세력형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매물이 오늘 상한가 이후에 다시 또 여기서 쏟아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좀 추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한번 단기로 좀 차익 실현 한번 해놓고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뭐 매도 해놓고 다시 좀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고요. 향후에 재매수 포인트에서의 만약에 위쪽에서 먼저 매도가 되었다라면은 여기 한 24,000원 부근이 1차 지지선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올라가기보다 조정이 먼저 나온다라면은 이 60일선이 위치한 22,000원 부근이 최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22,000원 부근이 최대 지지선이다. 지금 이평선이 여기서 좁혀져 있다가 쭉 풀어졌다가 다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재차 60일선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60일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단기 최대 지지선은 여기 22,000원 보시고요.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6,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 여기 28,000원 부근까지 1차적인 저항 설정해 놓고 그 밴드 안에 들어가면은 거래량 좀 보시면서 매물 소화가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매도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4,000원 부근의 지지로 확인하시고 재매수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요새 반도체 주식들 너무 좋죠. 저도 예전에 파크 시스템 되게 좋게 봐드렸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최근에 원익 IPS도 지금 좋아지는 모습.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렇고 개인적으로 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회복 시도하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 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올랐지만 뭐 실적 이슈 나중에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왜냐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재료 뭐 이런 쪽 부분들은 계속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노광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SNS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좀 원익 IPS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고 있고 그 외에 뭐 반도체 종목들 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뭐 있었죠? 뭐 하나머츄얼즈, 뭐 PSK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뭐 유진테크도 올라온 것 같고 오늘은 또 네페스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대신에 뭐 약간 대덕이나 뭐 심텍 이런 쪽들이 조금 쉬는 모습.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들 그래서 기존에 잘 갔던 그런 기판 쪽들 말고 전통적으로 못 갔었던 뭐 전공정 업체들. 뭐,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들도 최근에 오늘 두산 테스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 못 오른 종목들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좀 약간 하이닉스 향이 좀 있고, 중국 향이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다른 반도체들과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향이 강하고, 뭐 하이닉스 이런 쪽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약간 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하락은 약간 느낌 오죠.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이 부분에 저점대에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계속 지지를 받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 11,000원 부근에 좀 지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도 보시면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투신 다 팔고 있잖아요. 이 오늘 외국인도 그동안 좀 많이 팔았다가 일정 부분 뭐 쇼크버스터 매수 입장 들어왔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반도체 전체를 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른 반도체보다는 약간 주성은 중국 좀 좋아져야지만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성에 뭐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 뭐 반도체 뭐 기계 반입도 이제 뭐 허가받아야 되는 부분들, 뭐 수출 못하게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게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제 반도체 가지고서 이제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뭐 중국이 뭐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뭐 공격을 하네 뭐 만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약간 현실성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1,000원 부근 계속 좀 지지를 하는지 보유하신 분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0%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요거지만 다른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중소형 소부장들 많이 빠진 거 있거든요. 약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어차피 다 똑같이 빠졌으니까 그쪽 섹터로 조금 어차피 반도체를 갖고 계실 거라면은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특히 이제 삼성향 꾸준히 될수 있는 쪽들, 그래서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전공정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쪽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30% 마이너스라고 하니 지금 적어도 15,000원, 16,000원 정도 이상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요. 한 사셨으면 한요 정도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그죠? 요 구간대에서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단기 최대 저항이 됐고요. 여기도 지금 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장 때문에 올라오면은 1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시장 따라가기에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특별한 다른 모멘텀이 없다라면은 약간 반도체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의 이동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상태 속에서는 한 11,000원대 유지가 된다라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나중에 비중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전략, 뭐 주성 엔지니어링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숙님, 일진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38%.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다안 좋죠.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헤매고 있고요. 뭐 TV도 지금 잘안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월드컵을 해도 TV 안 산다고 그럴 정도니까 디스플레이 섹터 주들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전장 쪽에서 보면은 카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애플도 계속 면적을 좀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OLED 중심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LCD 쪽은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죠. 일진 디스플레이가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 워낙 안본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들은 다안 좋다. 특히 뭐 OLED 쪽들도 최근에 그나마 조금 낫고,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장 쪽을 고려해서 조금 나은 편은 있지만, 지금 LCD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안 좋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같이 통째로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8%인데, 일단 이것도 뭐 장기전을 해서 경기 침체가 좋아져서 다시 또 디스플레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면은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라면 여기 그림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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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하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듯 하더니 급락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룰이. 이렇게 계속 지지하던 지지선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저항 때도 계속 몇 번을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실패했을 때는 역시 매도였던 것처럼, 이 박스 구간으로 다시 일진 디스플레이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1750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호재가 터져서 이렇게 다시 또 1700원 부근까지 올라가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좀 과감하게 종목교체 시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것만 이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른 많이 빠진 종목들도 이 정도 수준은 빠졌다. 그렇다면 결국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도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기적 반등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팔지 말고 버티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 시간 좀 꽤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밴드, 하단 밴드, 상단 밴드 이 안쪽으로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특히 디스플레이 섹터, LG 디스플레이만 봐도 알잖아요. 디스플레이 섹터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뭐 2차전지 안에서 후발주자를 찾거나 내지는 반도체 안에서 실적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성장주 섹터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 섹터 안에서 바닥을 잡은 종목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대성에너지 평단이 13,500원이라고 그러셨고요. 언제쯤 움직일까 말씀. 대성에너지도 약간 좀 가스 쪽 아닌가요? 최근에 가스 관련주들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던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시세를 좀 많이 냈죠. 대성에너지가 지금 추세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가 깨졌잖아요. 다시 좀 리바운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와 여기 하락 추세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대 저항대가 13,000원대 중반 나오고 있거든요. 딱 13,500원인데요. 매수가 개인적으로는 원금 오시면 파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금 오시면 파세요 말씀드리고 싶고 원금 오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좀 살짝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자리로 다 원위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3,5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12,500원 정도 보이시죠? 여기 요 정도 수준 네, 여기 60일선 꺾여 있는 요 자리 수준 한 12,000원대 한 중반 후반 이 정도까지 혹시 시장의 상황을 좀 활용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터져서 이 종목 보니까 이렇게 급등도 잘하고 급락도 잘하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급등이 혹시 나온다라면은 아, 어디까지 더 갈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저항대 수준에 임박해 있는 가격대라면은 한번 팔고 다른 종목으로 섹터 이동을 하 종목을 바꿔보시는 전략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때 좀 약간 보일러 뭐 이런 가스랑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겨울이 됐을 때 뭔가 잠깐 뉘앙스가 나올 수도 있으면 그런 때를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종목도 잘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지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좀 시세는 다 냈고 고점은 계속 웨이브를 탈 때마다 낮아지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 다음번 리바운딩에서는 반드시 좀 팔아주시면 어떨까. 뭐 물론 하방은 이렇게 좀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방이 또 깨지면 문제 생기겠죠. 역시 이 하방이 깨질 때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매도 비중이 많지 않다라면 특히 좀 리바운딩 이용해서 최대한 좀 매도하시고 섹터를 좀 바꾸시는 전략 쓰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승님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30%인 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이게 -30%란 말씀이신 거죠? 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현대 미포조선 원탑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30%면은 지금 72,700원 10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거네요? 아니면 비중이 30%란 말씀이신가? -30%란 말씀이신가?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지금 하락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해운 운임지수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주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그랬을 때 막 엄청나게 물동량 늘어난다, LNG선 계속 수주받는다 이러면서 조선주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반대로 뭐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또 천연가스 가격 빠지면서 조선주들도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조선의 양 딱 보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0일선이 지금 하락 추세 타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단기로는. 지금 거의 한 8만 5천 원 부근까지 60일선이 내려와 있거든요. 일단은 혹여라도 그 가격대 들어가면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대 저항도 한 8만 원 부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부근을 단기 최대 목표치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밴드 안에, 그거들은 이 밴드 안에 주가가 들어간다라면은 일단 더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미련을 버리시고 약간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도해놨다가 다시 그 다음에 뭐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7만 5천 원대 부근에서 뭐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재매수 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락 중이고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을 돌리려면은 적어도 주가가 8만 6, 7천 원대 이상 강하게 올라가서 다시 안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하락 추세 안에서 유효하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 뭐 어느 정도 박스죠. 하락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한국 조선해양은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하면 좀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은 그나마 현대미포조선이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살아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도 여기 싼 고점 찍고 상승 추세선 거의 하단까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이거 전 그거 봐야 되겠지만, 그죠? 이 추세 이탈하는지 좀 보셔야 되어서, 조선 전체적으로도 해운 운임지수 안 좋아지는 부분, 천연가스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원하는 종목,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종목 쪽으로 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 좀 리바운드 이용해서 조금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주도 섹터 안에 있는 후발주자들 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좀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주성이나 이수화학, 일진디스플레이, 대성에너지, 한국조선해양은 웬만하면 파는 게 좋겠다. 팔고 섹터를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버텨서 바로 올라갈 종목이 있고 버텨서 밑도 끝도 없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해당 섹터가 뭔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 이 종목들보다 이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주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반도체 안에 있는 다른 삼성향 쪽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수학 같은 경우도 시세 내고 급락했다가 오늘 상을 쳤으니 내일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 한번 잘라주는 게 좋겠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태가 영 아니니까 종목이나 섹터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 천연가스도 러시아 때,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 시세 낼 만큼 냈기 때문에 원금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반등하면 중간에 좀 매도를 해서 종목 바꿔주고 섹터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 조선주가 지금 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도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분간은 좀, 아무리 지금 뭐 실적 좋다, 수주 좋다, 뭐 최대치다 난리 부르스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섹터, 지금 보시면 이제 60에서는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현대 미포조선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 속에서 현대 미포조선도 10만원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 미포조선이 리딩하고 나머지 조선주가 쫓아가는 형국이 아니다라면은 역시 조선주도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 뭐 후판 가격 올라갔죠. 그 다음에 환율도 부담이죠. 뭐 이런 부분들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한국조선해양도 뭐 리바운딩 시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고, 또 내지는 아까 만들어드렸던 지지선 깨면은 빠르게 매도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섹터로 조금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신 종목들이 저기 나노신 소재 빼고 나면은 시장에서 조금 약간 추세가 꺾였다가 리바운딩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이거나 박스권 바닥을 진행 중인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빠진 거라면은 지수에 연동을 하면서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주거나
이런 것 같아요. 원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안 기다려야 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쪽 섹터는 조금 아니다 힘들다 종목들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리딩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도 섹터하고 그 주도 섹터 안에서 후발주자들을 조금 최대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가격 조정을 정말 미친 듯이 받았는데 일단 실적 발표는 했고 주가 바닥이 드러낸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면서 좀 메이크업 해가는 전략을 좀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어렵고요. 뭐 대형주 IT 위주, 낙폭과대주의로 조변 섞여하는 흐름에다가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응도 좀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올라갈 때까지 아니면 시장 추세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또 종목 상담해드린 부분 또 이거 보신 분들이라면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그 외국인은 그동안 많이 팔아놨던 낙폭과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2차전지 연관이 되어 있거나 IT 반도체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거나 빈집털이가 되어 있는 대형주들이거나 이런 쪽들만 선호하고 사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아주 개별주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하시더라도 기관 선호도가 있거나 지수에 어느 정도 좀 연동할 수 있는 또 지수 리딩력이 있는 종목 섹터에 연동할 수 있는 그 하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50 지지선, 2330에서 2350 1차 저항선 봐주시고요. 코스닥은 730 저항선, 최대 750까지 보는 전략 기술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어떤 멘트를 주느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단기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추세를 급반전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좀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지만 이 부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중간선거 결과도 뭐 최근에 조금씩 공화당 쪽으로 유리해지는 것 같은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이런 쪽들을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기 민감주 안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대형 테크주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최근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눈도 안 보여서 안경 썼죠. 그 다음에 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또 코에 단순 포진이라고 그러죠. 전 대상 포진으로 깜짝 놀랐는데 단순 포진 와서 지금 약을 바르긴 했는데요. 저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면역력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잘 챙기시고요. 주식은 결국은 실적이 답이거든요. 실적이 돌아오는 시점에는 반드시 그 주식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를 부각시켜서 시장에서 과하게 매도를 했다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럼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라면은 좀 쥐고 계시면서 반등을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마음고생이 심하신 시장이고 또 심한 시장이고 저도 시장 좀 대응하기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라고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진짜 겪어보지 못한 시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이니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거겠죠. 나만 힘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좀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좀 시장이 좋아지는 걸 좀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로 인해서 또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환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더 부각되고 그 부분이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로 인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매도들이 설치되고 있긴 하고 또 시장은 그렇게 좀 하락이 유도되고 종목별로 하락이 유도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은 서서히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조금은 좀 바꿔보시는 전략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한 주 더 좋은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